안녕하세요, 오로라입니다. 오늘은 이 귀여운 몰드로 곰돌이 손거울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자꾸만 보고 싶어진답니다. 그럼 얼른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3:1 무게 비율로 섞어 사용하는 크리스탈 레진을 준비해 주세요. 레진이 묽어 기포나 기름띠, 기름막이 거의 생기지 않아 맑고 투명하게 제작이 가능하답니다. 비율을 맞춰 섞은 레진에 다양한 반짝이 가루를 섞어 은은한 반짝이 효과를 내어주세요. 그리고 몰드 안쪽 손잡이 부분에 반짝이를 섞은 레진을 부어주세요. 믹싱 스틱으로 원 가장자리의 좁은 부분에 레진을 밀어넣어 꼼꼼히 채워주세요. 귀 부분도 예쁘게 채워넣어 골고루 자리 잡아주세요. 이번엔 이 작은 구슬 진주들을 준비해주세요. 이 제품은 구멍이 따로 없어 데코된 용으로 많이들 사용한답니다. 다양한 사이즈와 두 가지 색상 준비되어 있으니 오로라 데코된 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몰드 가장자리를 따라 데코 장식으로 진주를 올려줄 거예요. 집게를 이용하여 한알한알 정성스럽게 올려주세요. 이 구슬 진주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데코로 활용하기 정말 좋은 아이템이랍니다. 헤어핀 제로로 사용하면 우아한 느낌을 줄 수도 있어 애정하는 데코 장식이에요. 자, 이번엔 노란색 조색제를 섞은 레진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귀 부분에 가득 채워주세요. 스틱으로 정리 후 진주와 귀 부분이 고정되어 다음에 올려줄 레진과 섞이지 않도록 2시간 정도 짧게 경화시켜주세요. 짧은 경화를 마치고 이제 나머지 거울 뒷부분의 전체적인 색이 되어줄 레진을 만들어 볼게요. 주세와 경화제를 섞어 만들어 놓은 레진에 원하는 조색제를 섞어 여러가지 색을 준비해주세요. 펄파우더를 함께 섞어 좀 더 느낌 있는 색상의 표현을 해줬어요. 펄파우더는 마치 진주를 갈아 놓은 듯한 질감으로 표현이 되어 좀 더 우아한 색상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럼 조색제와 레진을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리고 조색제를 규칙 없이 여기저기 올려 자연스럽게 섞이게끔 해주세요. 정형화된 한 가지 색상보다 톡톡 튀고 지금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화사한 색이에요. 믹싱 스틱으로 부자연스러운 경계를 흐트려 색을 섞어주세요. 골고루 잘 정리해준 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3-4시간 정도 자연 경화시켜주세요. 완전히 경화되어 단단히 굳은 레진의 몰드를 벗겨내 확인해주세요. 몰드를 벗겨낸 레진을 뒤집으면 이렇게 구슬 진주가 예쁘게 고정되어 굳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엔 큐빅 줄란 체인을 준비해주세요. 비어있는 귀 부분에 체인을 둘러 꾸며줄 거예요. 이 큐빅 체인은 사진과 같이 큐빅 간격이 넓어 원하는 라인대로 꺾기가 용이하답니다. 길이를 미리 잰 뒤 가위로 잘라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귀 쪽의 빈 부분을 LED 램프로 구워 경화시키는 UV 레진으로 채워주세요. 믹싱 스틱으로 레진이 뭉치지 않도록 정리해주세요. 그럼 레진 위로 체인을 둘러 고정시켜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해주세요. 그리고 UV 레진을 램프로 큐어링해 완전 경화시켜주세요. 그럼 이렇게 단단히 고정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큰 꽃 파츠 하나를 포인트로 이 자리에 달아주면 끝입니다. 이 역시 UV 레진을 접착제로 사용하여 램프로 구워주면 완성입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울을 붙여줘야겠죠? 이 손거울 레진 몰드와 함께 판매되고 있으니 같이 구매하여 사용해주시면 된답니다. 뒤쪽 스티커를 떼어내 접착시킨 후 앞쪽 코팅지를 벗겨내면 끝입니다.
자차 이렇게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몰드가 저희 오로라 데코된 사이트에 굉장히 많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아이템 선보일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안녕!